뽀뽀와 뽀동이가 어딜 또 바쁘게 갈까요? 뽀뽀와 뽀동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게임기를 선물 받았는데 오늘 뭔가 새로운 게임을 사러 가나 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얘는 뽀동이입니다. 자, 오늘은 뽀동이가 그토록 원하던 슈퍼마리오 3D 월드 플러스 큐리어들을 사러 갈 거예요. 그럼 사러 가면 보여드릴게요. 우와, 아침부터 게임을 사러 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 아빠가 얘기했잖아. 야, 아빠가 얘기했어 안 했어? 니네 가면 줄 서 있는다고 아빠가 안 팔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줄이 길어서 뽀뽀와 꼬동이가 새로운 게임을 못 살까봐 걱정되나봐요. 네. 근데 아빠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 원래 발매될 때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도 한 10분만 기다리면 될 겁니다. 네, 꼬동이는 이렇게 사람 많은 줄 몰랐죠. 이거 아빠 얘기했어 아침에. 그지? 아, 여기 고프로라고 써있다. 어, 어떻게 알았어? 36번에 그래. 1 2 자. 아니, 뽀뽀님 돈이 없어요? 엄마! 네. 아니, 엄마가 아니. 돈을 다 뺏어갔는데 엄마가 그거 응. 필요하는데 엄마가 없어졌습니다. 뽀동님 돈 없다는 게 맞아요? 아니요, 엄마가 응. 엄마 돈으로 사주고 하는. 엥, 뽀뽀뽀동아, 너희들 돈도 없이 온 거였니? 네, 위기입니다. 긴급상황, 긴급상황. 뽀뽀와, 뽀뽀와 뽀동이가 돈이 없다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어떡해, 뽀동아. 아빠도 돈이 없을 텐데. 뽀뽀님 전화기 갖고 왔어요? 어? 아니요. 전화기. 난 전화기 안 쓰는데. 소폰 어딨지? 어? 이럴 때 여러분들 전화기에 중독되지 마십시오. 이제 다 왔어. 이제 고지가 이제 고지가 보인다. 소폰. 엄마를 소환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뽀동이가 아빠를 소라고 부릅니다. 뒤지면 안 되지. 뒤져봐야지. 고지가 눈앞에 있습니다. 메이커. 드디어. 드디어 이제 코앞에 왔습니다. 근데 엄마는 언제 오는 걸까요? 엄마, 아니 아빠 아까 아니 어이 내려온다 그랬어. 리얼드 플러스 파이어가 이런 것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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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해요. 우리 차례 왜 안 사는 거야? 응? 나이 좀 사야 되냐? 아우 엄마 진짜 괜히 아우 나랑 뽀동 이거 망해. 안돼 망했어. 봐봐 봐봐. 안돼 이 엄마 괜히 갔다가 순간을 엄마다 봐봐, 이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니네 그거 없으면 못 사. 엄마, 페이크 많이 엄마 몰랐어.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이해해 주세요. 응. 뭘 이해해 줄까요? 네가 찍는 거. 응. 찍는 이거 카메라로. 이거 이걸로 찍어요? 게임. 그 제가 게임 영상 찍을 때 그거 캡처하는 게 그게 아니라 그냥 TV로 연결해서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냥 이걸로 찍을 테니까. 자 이제 가자 출동. 드디어 갔네. 이거만 하면 될까요? 들어가는 게 나을까요? 5만 4천 원이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그냥 더 내세요. 월드 제가 깔끔하게 도착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슈퍼마리오 3D 월드 플러스. 와 진짜 꿈만 같아요? 어 근데 이게 뭐예요? 모두 또 받았는데? 뭐야 이거 뭘 받았어요? 어, 사은품? 아미고 사은품도 받았어요? 아미고는 뭐 특별히 이거 어차피 이거 다 깨워 좀 조용해질 것 같긴 한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 뽀뽀뽀동 뽀뽀뽀동 구매 뽀뽀뽀동 구매 완료 됐나요? 뽀뽀뽀동 구매 완료. 뽀뽀뽀동 구매 완료. 구매했으니까 구매랑 비슷한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래요. 이거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이 필요 없는 이 새 캐릭터는 만나는 분들께 드릴게요. 이거 새 캐릭터는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그 새 캐릭터는 그럼 어떻게 만나요? 보통님?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줄 거야? 그럼 구독자한테 줘야지. 구독자. 우와. 시청자, 시청자, 시청자는 이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알 거니까 이거를 받을 수 없을 것이야. 여러분 지금 바로 왔습니다. 예, 바로 온 건 아니고요. 한 아까 전에서 5시간 정도 지났는데 지금 왔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오늘 이거 해볼 거예요. 앞으로 이거 영상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주세요. 뽀동이는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뽀동이가 뭐 추첨을 통해서 이거 스티커 준다고 했는데 스티커요? 어떻게 추첨을 통해? 좀 댓글도 못 달았는데 댓글을 한번 달 수 있게끔 해야겠네. 그래 그치 거기는 댓글 한번 달게 해줘가지고 악플 좀 달... 아니 구독은 말세요. 자 이벤트의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구독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해? 그냥 자기의 이메일을 거의 적혀놓고 세 번째는 없습니다. 약속 장소랑 시간 추첨을 통해 이거 한 개를 추첨을 통해 사람 한 명한테 이거를 주는데 이거 하는 사람 없겠다 이거. 야 그거 하나만 줘? 그거 하나만 주면은 별로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오는 사람 있을까? 없지 없지. 그거 하나만 보내주면 너무 실망하는 거 아니야?